입이 좀 마르는 것 같아. 아, 물 먹고 싶대. 물. 물.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.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싶어요. 아이스크림? 잠시 후 거기 가요. 근처 여기 워낙 아이스크림 많으니까. 땅콩 아이스크림 유명하잖아요. 그래, 우도 맞아. 땅콩 유명하잖아요. 잠깐 하고. 아, 그래도 내리네요. 예. 이거 들고 먹는 건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살까요? 먹고 이렇게 안 흘릴 수 있는 거? 저는 땅콩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먹기 불편하니까 쭈쭈바 먹자고 그러셔가지고 쭈쭈바 먹었어요. 저는 땅콩 아이스크림이 더 좋았는데. 아이고. 여긴 안 되겠네요.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으신 분 같아요. 남자분이. 다 녹지 않았어요? 찍어봐. 지금은 약간 나 이로 뜯어가지고 뺐는데. 아, 저 뜯어주지. 저 녹으면 잘 안 뜯기잖아요. 죄송해요. 옷에도 흘릴 수도 있는데. 나는 못 먹을 것 같아. 죄송해요. 좀 도와줘라 제발. 괜찮습니다. 열이라도 시키십시오. 뭐야? 열이라도 시키라고요? 아, 이렇게 비벼서. 비벼서 열이라도 시키래요. 아, 냉찜질 안 뜯어주고. 결국 못 먹으면 웃기겠다. 안 뜯어주고 혼자 드시고 계세요. 이렇게요. 거의 다 온 것 같은데. 다 같이 만나러 가는 걸까요? 아니면 뭘까요? 다 같이 만나지 않을까요? 둘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. 여긴 좋아.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.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안 해요.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고 있던가 이렇게 하고 있지. 계속하시대. 넷. 좋은 거야. 좋아 지금. 5분에 한 번 연락? 5일에 한 번 연락. 와. 야,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. 극단적이다. 뭔 소리야? 아, 나 5일이 낫다. 난 5분에 한 번이야. 저 5분에 한 번, 무조건. 5일에 연락 한 번 하면 뭐야? 맞아. 구청이야? 뭐 하는 거야? 연애를 뭐 하러 해요? 아, 왜 이렇게 화나셨어? 살짝을 좀 풀어주세요. 아, 너무 무서워요. 무서워요. 아, 너무 무서워요. 그럼 뭐 우린 연락 안 해? 연인이 내 친구에게 세월을 가져도 된다. 잠깐. 여자친구가 이렇게 옆에 있고 옆에 있는데 친구가 여기 앞에 있고 아, 내 애인이 내 친구한테 네. 아, 네. 까주고 나서 먹을 그걸 얘기하는 거야. 그쵸? 된다 안 된다 까줘도 돼. 아니 하나 깐 걸 자기가 먹어야지 왜 그게 남한테 줘. 만약에 난 안 돼. 된다 된다. 아니 미친 거지. 된 거야 그거는. 자 된다. 하나 둘 셋. 좀 세네. 자 두 분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. 둘이 나가. 네. 개인적 생각이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. 자 그럼 자 얘기해봐요. 왜 되죠? 아 왜 되냐고요? 네. 저는 이게 오히려 상대방의 배경? 그 연인의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거라 생각해요. 아, 네, 잘 보이고 싶은 거죠. 왜냐면 어쨌든 내 상대방도 내 친구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. 아, 근데 이건 내 기준에서 과몰입이다.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. 저는 무조건 상대방 과몰입이다. 친구의 점수 따려고 할 거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너 잘 만났다. 내가 걔한테 점수를 왜 따? 여자친구한테 잘하면 되지.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네네. 그러니까 굳이 배려의 차원인 것 같은데? 그 친구한테 잘해줘도 잘해줘야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봐봐요. 자기 애인한테 잘해줘도 그렇지.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왜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그 어쨌든,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지가 그래도 약간 같이 만나는 포인트다. 자리인데 그래도 너무 내 애인 막 이렇게 챙기면 소외감을 느끼니까.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불타올랐지 이 주제가 지금? 이거 약간 화나는 주제야. 자 잠깐만. 이거 답을 낸 적이 있는데 새우 까는 능력에 따라 달라요 이거. 잘 까느냐 못 까느냐. 내 연인이 새우를 특출나게 잘 까면 아무 문제 없어요. 맞아. 근데 맞아. 지가 우리 세 개 먹는 동안 하나를 겨우 까놓군. 나 말고 내 친구 중에 잘생긴 놈한테 주면 그건 끝이죠. 그건 문제가 있네요. 확실히 이상한 거지. 근데 내가 너무 빨라가지고. 난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면서 새로우신 분보다는 나는 서희 씨가 조금 뭔가 아, 서희 씨는 약간 매력 있어. 좀 매력 있어 성격이. 아 진짜? 조희 씨는? 약간 좀 어려워 보여요. 좀 어려워요.
그 색깔이 좀 캐릭터가 너무 명확해. 네, 너무 명확해서 네. 좀 어려워. 네. 그러니까 아예 잘 모르지만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새우에서 근데 너무 좀 새우인데 사실 나네. 새우는 아직도 저는 생각해도 안 돼요. 왜 까줘 그거를? 깻잎은 잡아줄 수 있어. 새우 까주는 건 아니야. 아, 난 깻잎도 별로. 아니 새우를 진짜 까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1년에 새우 몇 번 먹어? 제일 싫어하신다면서 과몰입을 제일 심하게 하셨어. 윤비 씨? 윤비 씨요. 인기 폭발 윤비 씨. 누굴 것 같아요? 우선 이제 그만할래요. 자, 해요. 야, 윤비님. 우회님, 우회님. 우회? 네. 어? 어, 갑자기? 제가 아닐 것 같은데. 유정 씨의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자, 볼까요? 우회 씨야? 우회님. 오 맞아! 오 맞아! 다음 주 녹화 때는 다른 MC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우회님이랑 준현님 생각했거든요. 근데 고민 했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가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. 멋있어!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. 아, 나 딱 저런 말도 했어. 딱 저 얘기를 했었잖아요. 표현 왕. 저 약간 병자여서 약 먹어야 돼. 그럼 물 챙겨줘야지. 물 왔다 갈까? 하는 일이 와서. 그럼. 그걸 왔다 갈까? 안 할 뻔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. 쉬지 않아, 작업을. 안 가요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네, 할 수 있어. 숨 쉬고. 의외로 옆에서 되게 소곤소곤하면서 잘 챙겨주는 스타일. 이렇게. 아, 재밌네, 재밌어. 좋아, 좋아. 야. 코로 딱 맞는 건 지금 한 커플밖에 없는 거죠. 네. 우혜 씨랑 윤비 씨. 네. 나머지는 뭐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. 몰라, 우린 재밌지 뭐. 어제 잘 투표했어? 그럼 그럼. 아 진짜? 투표는 뭐? 고민했어. 첫 번째. 진짜? 응. 난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했는데. 아 좀 고민했는데. 어떻게? 난 너였어. 질러 버려 그냥 말해. 너라고 해! 아, 좀 고민했는데? 나 누구 했을 것 같아? 그런 건 하나 안 돼. 아니, 그냥 네. 느낌상. 어? 여기 있다, 네. 저기 있다. 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? 응. 진짜? 아닌가? 키스해, 키스해, 빨리! 아, 답답하네, 아, 무슨 소리세요? 여기 내 앞에 있다, 이렇게 해야지.